우리가 임플멘테이션 해야 될게 지금 에디트 로 여기다가 라이트 코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 가지 유저 테이블 JS에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온클릭했을 때 props edit 유저를 유저 아이디를 보냈잖아요. 유저 아이디를 보내게 되면은 우리 여기서 임플멘테이션 하는 것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됩니다. 그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서는 그냥 유저를 통째로 그대로 보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유저를 그냥 통째로 보내줬어. 지금 어차피 우리 유저를 여기서 매핑된 거잖아요. 매핑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유저를 보내주는, 선택된 유저를 보내줬을 때 그러면은 콜백에서 그 유저를 받았어. 여기서 유저를 받는 거죠. 유저를 받아서 뭔가를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해야 될 게 아마 두 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첫째는 여기 있는 여기 에디팅 부분, 요 필드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하는 것 하고, 그리고 요 이제 커런트 유저란 값을 증가한 다음에 요것을 폼 필드, 그리고 폼 테이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름을 지금 add user form이 있고, 지금 우리 작성할 게 edit user form이란 말이에요. edit user form에다 보내줘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면은 요 current user data, 요 데이터를 보내주고 해야 될 거고, 다음에 update user이라고 하는 것도 보내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edit user form 여기 보내주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실제 업데이트가 됐을 때 그 결과를 다시 앱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순서적으로 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에디트 유저 폼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형식으로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죠. 만드는 것이 에디트 유저 폼 JS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edit add user form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복사해 붙였으니까 이걸 좀 바꿔줘야 되겠죠. 이거는 edit user form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앱에서는 import 해야 되겠죠. import를 하는 거는 여기다가 edit useform을 어디서 가져오나요? X 가져오죠? edit useform 가져오는 걸로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기능들, 우리가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기능들이 보시면은 add useform의 형태하고, 지금 add new user이라고 하나만 있죠. 그런데 edit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update user, cancel, 그리고 edit user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 모양을 생각하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는 만큼 edit user form이라고 하는 요 새로운 형태의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요것을 기존에 있는 add user form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많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바꿔서 한번 그 모양이라든가 기능을 최대한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edit 버튼이 다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물론 delete도 좀 먹히고 다른 건 다 먹힙니다만 edit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에러가 뜨죠. 뭐로 뜨나요? onclick 해서 props edit user 이게 동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edit user implementation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렇죠? app.js에서 edit row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set editing을 호출해야 되겠죠. editing 호출하고 여기다가 false 돼 있던 것을 true로 바꿔주고 true로 바꿔서 해야지. 그러면은 set editing이 true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user table 부분인가요? user table 부분보다는 app.js에서 밑으로 쭉 내려왔어. 보시면은 현재는 add user form 이 부분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만들어야 될 edit user form, 그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전체를 JSX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있을 거는 같죠? 에디팅, 이게 됐겠네요. 에디팅에서 터널이 오퍼레이터를 써서 만약에 이게 yes이면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뭔가를 넣고 아니면은 요걸 넣도록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부분, 에디팅 부분에 들어갈 부분 요만큼만 복사를 해서 그냥 그대로 위에다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yes인 경우입니다. yes인 경우에는 얘는 edit user form이 되어야 되겠죠. edit user form. 그리고 이건 edit 여기 들어야 될 거는 이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들어야 될지 좀 이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양은 이래요. 자, 전체적인 모양.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얘가 보여지거나 아니면은 얘가 보여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edit user form에게 전달해야 될 게 그림에서 보시면은 뭐뭘 전달해야 되죠? current user라는 데이터와 update user라는 function 이 두 개를 보내줘야지 얘가 뭔가 처리를 해서 돌려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current user를 보내는 방법하고 이것을 업데이트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current user를 보내는 방법부터 볼까요? 방법은 app.js에서 set editing 밑에다가 set current user 해서 여기다가 좀 길죠? set current user에서 처음에 보내줘야 될 것이 edit row로부터 받은 user 이 user의 값들을 다 보내줘야 되겠죠. id는 user의 id 되고 name 역시 user의 name 그리고 username인가요? username 역시도 user의 username 이렇게 줘야 되겠죠. 이걸 기본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받았나요? 우리 버튼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서 받은 겁니다. edit 버튼에서 여기서 돌려받은 것 user id edit row에서 user id가 아니라 user를 받는 걸 하죠. 통째로 그죠? 받아서 그대로 이것을 current user 데이터로서 edit user form에다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update user라고 하는 하나의 또 펑션을 또 정의해야 됩니다. update user const 해서 update user equal 또 뭔가를 받아서 여기에다가 결과를 리턴해야 되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달해야 될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current user current user set current user 해서 요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긴 하죠. 예. 해서 set current user 보내주고 그리고 set current user은 보내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빼고 여기다가 들어갈 거는 나중에 edit form에 넣을 거예요. edit form에다 전달할 거는 지금 일단 current user은 보내줘야 되겠죠. current user 보내주고 equal current user 들어가고 그리고 또 보내줘야 될 게 update user 또 들어야 되겠죠. update user current user를 받아서 update user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구성해 줘야 되겠죠. 그죠? update user은 뭘 받게 되나요? 뭔가 user를 받아서 updated 된 user를 받겠죠.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updated user라고 할까요? updated user를 받아서 set 그대로 updated user를 기존의 그 user의 id current user에다가 updated user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set current user에다가 updated user
업데이티드 유저 말씀하는 거지. 그러면은 요거는 비교적 뭐 업데이티드 유저는 간단하게 해결이 됐죠. 논리적으로는 딱히 문제될 게 없죠. 요렇게 넣어주면은 좀 애매한가요? 예, 좀 애매하네요. 요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send user, users에서 전달받는 updated users를 해야 되겠죠. users에 맵해서 user를 받은 다음에 user의 id가 equal updated user의 id와 같다면은 그죠? 같다면은 updated user를 return하고 updated user updated user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user 업데이트하는 return하는 걸 하죠. 그죠? 예. 여기가 제일 간단한 방식이 되겠네.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게 있는 것이 set editing을 일단 false로 해줘야 되겠죠. 했으니까. 그죠? 뭐 논리적인 오류상은 없죠. 그래서 updated user를 보내주고 업데이트 유저를 이제 폼이 받아서 에디트 유저 폼이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요 로직 지금 업데이트 유저도 보내줬죠. 구성을 해서 보내줬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에디트 유저 폼과 그리고 업데이트 유저 이건 우리가 방금 임플멘테이션 했죠. 했으니까 요걸 이제 구성, 완성하면 되겠네요. 요것도 방금 했죠. 요것도 임플멘테이션 했고 부착해서 보내줬고 버튼에 부착해서 뭐 프로퍼티로 해서 보내줬죠. 프로퍼로. 그럼 남아 있는 것은 에디트 유저 폼 얘만 완성을 하면 됩니다. 일단 그림은 제대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우리 사이트 보니까 user is not defined 돼 있네요. 라인 38 app.js app.js의 라인 38번 38번이 없는데 왜 38번으로 돼 있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app.js user is not defined. app.js 얘기죠. 엉뚱한 파일을 이뤄놓겠네요. 여기서 user update user에서 user를 모른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그렇죠. user가 돼야 되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 고생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딜리트하고 일단 다른 건 동작한다 하더라도 add user 있고 edit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오류가 나타났죠. edit row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edit row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자, 정상으로 지금 화면은 안 나타나지만은 일단 아무런 에러 메시지는 없죠. 남아 있는 것은 edit user form이라고 하나 이 폼, 우리가 지금 형태만 갖춰놓은 폼이 있죠. edit user form 이 녀석을 제대로 동작하도록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했어요. 다 했고 이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한번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먼저 예습삼아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